단기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고 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다시 등록했는데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고 나서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에 보신 것처럼 거주주택과 그리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임대가 자동 말소가 된 거죠. 물론 자동 말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겠죠. 그리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잘 지켰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단기 임대가 자동 말소가 됐는데 자동 말소 이후에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다시 해당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임대 기간 요건 10년이죠. 그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해당 임대 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했다면 첫 번째로 임대주택 B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단기 임대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여기에서 이제 실거주 2년을 충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주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2020년 7월 달에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폐지가 될 때 억울한 임대사업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자동 말소 이후에 양도세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유지를 시켜줬거든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줬던 거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는 자동 말소 이후에 언제 양도하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줬었는데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비록 다시 10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지만 이미 과거에 임대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해도 과거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이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리회신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올해 8월 1일 날 올라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잠깐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이 내용이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 말소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년짜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10년을 채우기 전에 중간에 양도해도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단기 임대로 등록했을 때 중과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었으니까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새롭게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했으니까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중간에 양도하면 당연히 지자체, 시, 군,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천만 원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임대해야 하는 그 10년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 과태료 미부과 요건
이 미부과 요건이라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나서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하거나 아니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도 양수로 양도하거나 이 조건이라면 과태료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받았던 세제혜택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자산세 감면이나 소득세 감면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자 이런 혜택들은 다시 환수가 됩니다. 토해내야겠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산세나 소득세 감면 받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받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양도했으니까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당연히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자 그럼에도 이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그러니까 자동 말소되기 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예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렇다면 당연히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단기 임대를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 임대 또는 단기 민간 임대로 등록했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우리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이 있는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단기 임대든 중공공 임대든 다 해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가능하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로는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 임대로 등록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은 자동 말소 전에 이미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오늘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아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고 나서 다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했는데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지 알아봤는데요.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임대사업자가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오늘과 같은 사례에 해당이 되신다면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 그리고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답을 들으시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